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DA 알고리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LDA 알고리즘은 토픽 모델링의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LDA 알고리즘은 레이턴트 디리클레 얼로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이때 디리클레, 레이턴트는 잠재적이라는 의미고, 디리클레는 독일의 수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디리클레 분포, 디리클레 분포 알고리즘을 씁니다. 물론 연속 확률 분포를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잠재적 디리클레 분포 할당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LDA 알고리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Unsupervised Generative Topic Model이라고 합니다. 비지도 생성 토픽 모델입니다. 이때 말하는 비지도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분류를 해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 기반을 둔 이제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다큐먼트 집합, 문서들의 집합이 있으면 거기에서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과 관련된 워드, 즉 단어들을 모으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토픽과 단어들을 분류하고 유추한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이렇게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주로 하고요. 자연어 처리를 주로 하고, 여기 비지도 기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정 문서 집합에 숨겨진, 레이턴트, 숨겨진 의미, 즉, 토픽이죠. 추출하고, 문서를 분류하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의 하나고,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률 모형이라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주제들이란 것은 결국 다 토픽을 말합니다. 결국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위키백과에 좀더 쉬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수 분포를 바탕으로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수 분포, 이것도 미리 알고 있다는 의미는 디클레어 분포를 이용해서 이거는 유추한 거죠. 문서로부터 추출한 거고요. 주제별이란 것은 토픽을 말하는 겁니다. 토픽으로부터 또 어떤 특정 목표 문서로부터 이 토픽과 연결되는 단어수 분포를 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어떤 주제들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샘플 예제를 보면 이렇게 토픽들이 추출이 됐어요. 문서들로부터. 그러면 그러한 토픽들에 예속되는 단어들을 이러한 문서에서 찾아서 정리를 하게 되죠. 이게 결국 LDA 알고리즘을 통한 이제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트렌드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LDA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제가 임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LDA에 소속된 단어를 가지고 구성 요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레이턴트는 잠재적이라는 의미고, 디리클레는 독일의 수학자였다고 말씀드렸고, 올로케이션은 할당입니다. 잠재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그 감춰진 파라메타, 즉 다큐먼트에서부터 주제 벡터, 이때 말하는 주제 벡터는 토픽을 말합니다. 토픽이고 이게 주제라는 의미죠. 그게 이제 주제 벡터로 관리가 된다는 거고.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선택된 주제로부터 단어를 선택하는 이 자체가 잠재적이면서 비지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의 수학자인 이 디리클레가 만든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합니다. 이 디리클레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와 사전 확률이라는 확률적 알고리즘을 쓰게 되고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험에는 연속 확률 분포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요즘은 잘 나오지. 요즘은 전산수학이 시험에 잘 나오는 추세는 아닌데, 불과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의 차별로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디리클레 분포를 좀더 이해하려면 연소 확률 분포를 좀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당이 들어오게 되면 단 분포 주제를 할당하고 그 주제로부터 단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분포에 이 토픽 주제를 할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를 추출하는 게이 할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주제 벡터다 또는 디리클레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사전 확률, 그다음 다항 분포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구성 요소가 되지만 좀더 그룹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봤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요. 아, 이제 디리클레 분포를 이용하는 LDA 알고리즘의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DA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이나 또는 학회지 여러 이제 공식적 자료를 보면 LDA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이 그림을 가장 많이 가져다 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표기법들도 공통되게 쓰이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이제 좀 짚고 알고리즘을 한번 보죠. 이 M은 문서 집합입니다. 문서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큐멘터가 수없이 많겠죠. 뭐 비정형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때에는 한 문서, 목표로 된한 문서의 단어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집합입니다. 단어 집합. 그래서 문서가 첫 문서부터 끝 문서까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추출합니다. 한 문서 안에서도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를 전부 반복합니다. 사각박스는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는 토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문서 집합으로부터 이미 토픽들을 추출을 해서 알파와 베타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이 중에서 알파는 디리클레 분포에서 쓰는, 알고리즘에 쓰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 여기에 토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타도 토픽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토픽하고 토픽과 단어의 상관관계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픽과 단어의 상관관계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 있는 토픽을 하나 패치를 한 다음에 하나 패치한 다음에 이 세타는 여기 보시면 설명도 있죠. 해당 문서의 주제에 대한 가중치, 토픽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세타는 토픽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변수에서 토픽을 하나 추출해서 그러면 그 토픽에 가중치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와 연결되죠. 그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 문서의 단어 수만큼을 Z가 계속 돌리면서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나가죠. 그래서 그 워드를 선별할 때는 베타에 있는 토픽과 단어 상관관계의 도를 상관관계 2차원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워드로 추출합니다. 즉 결국 내부적으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와 연관된 단어들이 상관관계 도표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지도 생성이니까 전체 문서를 스캔을 하면서 반복된 토픽을 추출하고 주제를 추출하고 그 주제에 연관된 단어를 이 알고리즘 임의로 다 상관관계의 표로 만든 겁니다. 즉 A라는 토픽에는 A-B-C-가 있으면 A-는 확률이 몇 프로? 저 전체 문제에서 얘와 얘랑 연결되는 게몇 번, 퍼센테이지로 몇번 노출됐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상관관계 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워드를 추출할 때좀더 정밀하게 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문서 집합과 문서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알고리즘을 돌아가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 세타, 제트는 모두 감춰진 파라메터라는 의미,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감춰졌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결정되거나 정해져, 애초부터 정해지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요걸 좀 정리하자면, 문서의 주제를 먼저 정하고, 각 단어의 주제를 정하고, 토픽 형성,
토픽을 형성하는 단어의 집합을 단어를 뽑아 문서에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토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토픽과 연결된 단어의 상관관계를 잡고, 그 다음에 토픽을 형성하는 단어의 집합을 뽑아서 문서를 쫙 만들어냅니다. 그런 문서를 만들어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타일의 이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끝으로 LDA에 좀 더, 상세한 응용 모델 네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ATM, DTM, NUVI, SEGTM 총네개 정도가 있고요. 요거는 전부 다 LDA 알고리즘을 쓰되 각 주제별로 조금 특화됐습니다. ATM 같은 경우는 저자 관점의 토픽을 추출하는 거고 문서의 토픽이 아니고 DTM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토픽의 흐름을 분석하는 용도로 좀더 특화되어 있고요. NUVI는 웹 문서들부터 개체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주로 쓰고요. SEGTM은 하나의 문서 내에 개체 간의 관계들을 분석할 때 쓴다. 여기까지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